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피오스 농장입니다. 아직 수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마른 잎이 보이고 있지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 수확을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농장 주변에 얕은 산으로 가지버섯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뺑 둘러서 전부 산입니다. 모두 다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군데 다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오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서 버섯을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죠. 가지버섯은 묵은 낙엽 속에서 종균이 퍼져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버섯이죠.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새 낙엽들이 떨어져서 잘 보이던 가지버섯들도 모두 덮여서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녹제초입니다. 녹제초. 즉, 노루발풀이죠. 노루발풀도 상당히 좋은 산야초로 널리 이름이 나 있는 식물입니다. 이곳에는 노루발풀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노루발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보이는 가지버섯의 예쁜 모습을. 자, 보세요. 언제 보아도 가지버섯은 예쁘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예쁜 모습으로 지금 이제 막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가지버섯은 햇볕을 안 봤을 때는 이렇게 연보라색 색상을 띄우지만은 햇볕을 많이 쬐이면은 하얀색으로 탈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새 낙엽들이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가지버섯이 있어도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지버섯이 나온 곳에는 항상 이렇게 낙엽을 들춰보던가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찾아야 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만나는 확률도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 또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낙엽 속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귀하디 귀한 마을 버섯인 가지버섯을 모두 밟혀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주할 수 있는 인자주 방망이 버섯입니다. 아주 예쁘죠? 멋진 모습은 언제 봐도 예쁩니다. 이번에도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이 가지버섯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데 우선 가지버섯은 간 기능 개선과 다이어트 및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포자를 많이 퍼뜨렸어요. 바로 옆에는 미리 나왔던 가지버섯이 이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낙엽을 들치니 그 옆에서도 이렇게 민자주 방망이 가지버섯이 보이고 있네요. 가지버섯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볶아서 먹는 것을 아주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씹는 식감과 맛이 너무너무 좋죠. 이 가을에 가지버섯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이 가지버섯하고 주변에서 함께 자라는 노란 젖버섯입니다. 노란 젖버섯은 지금 한번 상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유액이 나오죠? 노란 젖버섯은 이렇게 독버섯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잘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지버섯하고 함께 자라는데 색상이 다르죠. 밑면에 가지버섯하고는 확실히 색상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구분이 안될 때는 이렇게 상처를 한번 내보면은 노란 유액이 나오면은 노란 젖버섯입니다. 물론 독버섯이고요. 자, 윗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씨 탓으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지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민자수방망이 가지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 주변을, 우와!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보세요, 보세요. 이야, 오이고, 여기 또 있습니다. 세상에. 자, 멀리 갈것 없이, 아이고, 여기 또 있습니다. 보세요. 우,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동네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우선 가까운 동네에 낮은 산자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민자주방망이, 맛있는 가지버섯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가지버섯 많이 먹으면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 피부 미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뼈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또그 옆자락으로 와봤습니다. 자, 네. 볼까요? 볼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와, 보세요. 좋아.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왔어. 자, 보세요. 가지버섯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실하고 좋습니다. 어휴, 찾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이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은 가까운 동네에서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낙엽을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둥이 두툼하게 자라는 것은 그 옆에서 버섯이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순간입니다. 밑둥은 다시 낙엽 속에 묻어주고 가면은 내년에 또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위에 낙엽은 묵은 낙엽 속에서 뚫고 나왔기 때문에 묻어 있는 것이므로 살짝 데치기만 해도 전부 떨어집니다. 방금 채취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정말 신나게 산행하고 있습니다. 농막 주변에서 이렇게 가지버섯을 많이 볼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민자주방망이, 가지버섯입니다. 자, 여러분, 올가을 건강은 가지버섯과 함께 하세요. 야,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가지버섯이 갔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신납니다. 정말 예쁘죠? 가지버섯은 윗면 보는 것보다도 밑에 주름살 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동네 주변에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저희 농막 주변입니다. 자, 옆을 또 보니까는 또 있습니다. 이야, 정말 신납니다. 와, 보세요. 혹시 하고 들춰보면, 이런 하얀 포자들이 가지버섯으로 발생하는 종균들입니다.
요것만 보고 우선 내려가서 또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있네. 자, 보세요. 방금 하산하는 길목에서 채취한 민자주방망이 버섯입니다. 정말 맛있는 버섯. 머릿속에 항상 남는 것이 가지버섯의 식감과 맛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가지버섯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